독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강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 근처에 또 고기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고기를 품다입니다. 이곳은 현대식 프리미엄 형태의 고깃집으로 유튜브 초창기 시절 중화동에 위치한 본점을 먼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고기에 대한 연구와 자부심이 무척이나 강하셨고 그만큼 원육의 품질과 고기 맛도 뛰어났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제가 같은 식당을 두 번 리뷰하는 경우는 몇 곳 없지만 이 식당의 경우 본점보다 오히려 2호점에서 정말 많은 디테일 요소와 전체적인 식당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촬영 전 사전에 미리 방문 후 만족감이 좋아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곳을 리뷰할 수 있었습니다. 목살 끝판왕이라는 자신감 있는 문구가 돋보이는 이곳, 과연 이 식당은 어떤 차별점과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모습은 따뜻한 백열등 조명에 밖에서도 숙성 중인 고기 원육을 볼 수 있는 숙성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소규모 직사각동선에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테이블은 10개 미만으로 소규모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보였습니다. 다음 메뉴판입니다. 고기 메뉴는 스페셜 모듬부터 특목살, 등겹살, 치맛살 등 부위 명칭에 약간의 차별화를 주었고 삼겹목살 기준 170g 15,000원으로 100g당 8,000원 후반대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후식 사이드와 주류 메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부위처럼 나오는 스페셜이 여기에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이블 설명입니다. 이곳은 숯불을 사용하고 그 중에서 비장탄을 사용하고요. 불판은 자체 제작되어 보이는 이중 무쇠 그릴팬이 세팅되었습니다. 불판 특징으로 볼 때 무쇠 특징인 열보존과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고기를 빠르게 굽기 위해 신경 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인 참고석 나왔습니다. 간단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백김치 나오고 나물무침 나오고 고추 채절임하고 장아찌 나오고요. 그리고 소스리 좀 특색 있는데 지금 끓고 있는 거는 멜젓인데 거기다 갈치 속젓을 같이 섞어가지고 조금 더 특색을 주셨고요. 표고버섯으로 따로 소스를 하나 만들으셨고 찌개가 또 서비스로 나오는 점이 아주 좋네요. 자, 고품 스페셜 부위 나왔고요. 부위 설명해드리면은 지금 삼겹살 부위하고 목살하고 그다음 삼겹살 쪽에서 나오는 그 늑단살, 그다음 항정살하고 등심 덧살을 말아가지고 좀 모양을 이쁘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굽고 있는 거는 이제 삼겹살의 미추리인데 미추리가 원래 구이용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식감에서 좀 떨어지고요. 근데 이쪽은 건조를 해서 약간의 조금 더 맛을 응축시켜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 차별화를 주셨네요. 소금도 찍지 말고 그냥 끓여주세요. 소금 찍지 말고 그냥. 예, 소금 찍지 말고 일단 그냥 한번 맛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식감도 얇게 썰어져있어서 그게 보완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수창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집니다. 진하면서도 더운 맛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구워주시고 계신 부위는 등심의 덧살, 가브리살이라고 하죠. 고기 자체는 살짝 얇은 편이에요. 한 1cm 미만으로 커팅하신 것 같습니다. 무쇠팬의 이 장점이 한번 달아오르면은 열 보존률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고기가 아주 빠르게 센 불에서 맛있게 익네요. 자 두 번째 점은 요 표고버섯 와사비 요 소스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하시네요. 이 표고버섯 소스에 살짝 산미도 있어주고 생와사비의 그 살짝 매콤한 풍미도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느끼함을 조금 낮춰주는 역할도 해주면서도 같이 복합적인 풍미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고깃집에서 고추 채절임 나오는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돼지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같이 있는데 그 고추향이 되게 좋아요. 다음 세 번째 굽고 있는 부위가 돼지의 늑단살인데요. 안쪽에 이제 얇은 근막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익으면은 쫄깃쫄깃합니다. 요거는 삼겹에서 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이베리코예요? 요거 늑간살은 따로 이베리코라고 하시네요. 그 이베리코는 늑간살만 또 따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구워지는 모습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살짝 꼼장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막상 먹어보면 식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는 그냥 소금만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깃하면서도 살짝 톡톡 터지는 식감도 있고 중간중간에 기름진 지방들도 살짝 있어가지고 고소하면서도 식감이 되게 재밌는 부위예요. 고기 맛있고 조금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나물류라든지 절임류하고 같이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순두부찌개도 한번 맛봐볼게요. 순두부찌개는 약간 라면 스프 같은 향이 같이 있어가지고 먹을 때 소주 안주 같은 걸로 드시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밥에다가 비벼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굽는 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좋아하는 항정살인데요. 지방 비율도 생각보다 많고 살코기 사이사이 촘촘하게 마블링들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식감부터 해가지고 고소한 맛 여러가지 그런 복합적인 풍미들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1등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느끼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제 백김치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백김치가 아니라 시슨지네요. 아, 되게 맛있습니다. 맛있다. 자, 여러분 다음 구워주고 계시는 부위가 목살입니다. 목살을 도톰하게 큼직하게 커팅을 한 다음 3등분 정도 내주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커팅해가지고 도톰하게 구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 식당 대표님께서 목살만큼은 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볶음 스페셜 이외에 추가로 뭐 다른 거를 드신다 하시면은 목살을 추가 주문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목살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목살 다 익었습니다. 살코기 쪽인데도 굉장히 잘 익혀주셨다고 느껴지는 게 젓가락으로 눌러보면 느껴지거든요. 폭신한 느낌. 요 촉촉할 때 드시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저 멜젓하고 갈치 속젓 소스에다가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살 너무 잘 구우셨습니다. 숙성도 적당히 잘 돼가지고 쫀득쫀득한 식감 좋고 약간 카스테라같이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목살도 이제 살코기 쪽하고 지방이 좀 있는 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여기 지방이 살짝 있는 데라 또 다른 식감일 겁니다. 오, 네, 목살은 진짜 훌륭합니다. 정말 중간에 후식 사이드 메뉴 된장술밥과 씨앗젓갈 주먹밥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굽고 있는 부위 대망의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한입 크기로 커팅되어 있고요 두께는 1cm가 조금 넘는 두께예요. 마지막 부위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먹어볼게요. 아, 고기 맛있다. 삼겹살 적당히 기름지면서도 식감 탱글탱글하면서 쫄깃쫄깃한 식감도 있네요. 고기 원육 자체가 일단 좋으니까 되게 맛있습니다. 자, 소금 살짝 찍어서 먹어볼게요. 갓김치에다가. 갓김치는 살짝 달달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식사 메뉴 중에서 하나 먼저 나온 게 씨앗 젓갈 주먹밥이고요. 가격 4,000원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씨앗 젓갈하고 날치알하고 이런 거랑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느낌일 것 같아요. 씨앗 젓갈 주먹밥입니다. 웬만한 주먹밥보다 맛있습니다. 젓갈이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달달하게 맛있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식사 메뉴 된장술밥 나왔고요. 가격 6,000원짜리고요. 안쪽에서 다 조리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밥 말아져가지고 살짝 걸쭉한 느낌으로 나오고요. 순두부 같아요. 순두부도 살짝 보이고요. 국물만 한번 살짝 한번 봐볼게요. 아, 맛있다.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딱 적당히 마일드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밥하고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딱 심플하면서 무난한, 딱 대중적으로 되게 맛있어 할 만한 맛입니다. 딱 먹기 좋아요. 마지막에 소풀이용으로 먹기 좋아요. 여기까지 서울 행당동에 위치한 고기를 품다에 대해서 리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식당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이곳의 장점으로는 고깃집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원육의 품질 및 선별과 숙성에 따른 가치의 상승이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졌고 부위마다 굽는 방식과 그에 맞는 소스의 궁합을 맞춘 것 또한 차별성과 디테일이 느껴졌습니다. 이외에 깔끔하게 식사할 수 있는 업장 시스템이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먼저 스페셜 모든 부위의 한정 판매 특성상 일찍 방문하지 않으면 이 식당의 시그니처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비장탄과 무쇠 그릴팬의 강력한 화력으로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들은 텁텁하고 느끼한 특정 휘발성향이 섞이면서 맛에 살짝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외 사장님께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고 안 구워주고의 차이에 따른 호불호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원육의 품질, 업장 분위기, 시스템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크게 호불호가 갈릴 만한 요소들이 많이 없었고 이 지역에서는 꽤나 잘하는 맛집 서열에 등극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고깃집으로 성장할 가치가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